방패 내려가요. 예스. 예, 지켜요. 던져. 잘 던졌다. 한 100g씩은 빠진다고 해. 걔가 하루 일과 끝날려면 팬티를 두 번이나 적셔야 돼. 그 정도로 땀 쫙 흘리고 나면은 하루에 한 1kg. 걔처럼 보충을 해야 돼. 고기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하루에 4끼를 먹어야 되고 3끼 먹어가지고는 버티질 못해. 지금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가장 젊은 분이 40대 초반입니다. 젊은 인력이 수급되지 않는 상황이죠. 이들이 경험한 가평 자세의 역사는 더 이상 다음 세대와 공유되지 못하고 있죠. 지금 잣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는 전부 6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말까지 이게 밭에 먹던 자리를 전부 조림을 한 거예요. 그때 당시에 그 국유시책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내보내시고 여태 이제 잣나무 심은 게 벌써 60년도면 벌써 몇 년이야? 50년? 60년? 52년 됐지. 60년이면. 가평의 산림이 황폐해진 건 한국전쟁을 겪으면서였습니다.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나무 없는 산에서 다시 밭을 일구며 살았죠. 지금의 북한처럼 민둥산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. 잣나무 숲을 다시 조성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였죠. 이후로 잣나무 숲이 지속적으로 조성되면서 가평은 전체 산림의 30%가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. 중국에서 신라송이라고 불렸던 잣은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여전히 가평의 가장 높은 하늘 끝에 있습니다. 빠지겠어. 안 빠져. 이야, 이야. 여기 내가 작년에 많이 풀어놨었거든 새끼를. 큰 것도 들었어. 어제 넣어둔 투망에 미꾸라지가 가득입니다. 잣터느라 약해진 기운을 이 녀석들로 보충할 생각인가 봅니다. 이거면 그냥 내일은 또 갔더니 그냥 밥상이 들려야지. 밥상이 먹어야 산다. 너무 많이 먹어. 이거 왜 이기기 때문에 호박잎으로 미꾸라지를 문지르시네요. 하기 싫은가 봐요. 그만해 주지. 아, 내가 미끄덩이란 게 다 없어지네. 빛내도 안 나고 미끄덩미끄덩한 것도 좀 없어지고 미끌미끌한 것도 다 없어지고. 그러라고. 고추장을 적당히 푼 국물에 미꾸라지를 넣었습니다. 잣을 줍다 운 좋게 딴 능이버섯도 좀 넣었네요. 잣터느라 빠진 기력을 보충하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겠죠. 남자분들이 요리도 잘하시네요. 순식간에 추어탕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됐습니다. 아, 그건 내 건데 형님한테로 갔지. 아, 너 안 먹은다며. 아, 맛있게 드세요. 이수근 씨가 아들과 함께 잣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그냥 자꾸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. 이 가지가 있다가 아무 가지나 잡으면 안 돼. 근데 이 썩은 가지는 이렇게 부러져서 빠져버린다고. 아. 보기에는 쉬워 보입니다. 이렇게 걸어가듯이 그리고 올라갔다도 내려왔다 걸어가듯이. 네. 바닥에 이렇게 여기다 걸어야지. 오늘은 해봐. 아들에게